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모험가 테마송을 제작하게 된 안미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저의 유년 시절을 책임졌던 게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게임도 재미있지만 BGM이나 테마송으로도 되게 맛집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즐겁게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사실은 몇 번 했어요. 은월이라는 캐릭터로. 저 초등학생 때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궁수를 키웠었고요. 지금은 궁수였어. 많이는 못 키웠어. 사실 게임에 소질이 별로 없긴 한가 봐. 그래도 좋아해서 메이플 스토리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겁게 했던 모험가라는 캐릭터가 리마스터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모험이라는 단어에 좀 더 꽂혀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게 일상에 모험이 깃들어 있잖아요. 뭔가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게 모험이고 어디에서든지 그 모험을 즐기고 찾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좀 넣고 싶었고 굉장히 재미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 미안, 나무가 기울어져가지고. 하여튼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쨌든 오빠가 말한 대로 가장 잘 담긴 가사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일단 세트장에서 풀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게 나고 있고요. 이 세트도 그렇고 저희의 주제도 그렇고 가장 주인공은 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메이플 스토리인 만큼 단풍나무 아래에서 저희가 이 모험가를 부르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모험이라는 주제로 모험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작업하고 녹음하면서 굉장히 모험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열정 있게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의도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모험을 느끼고 스스로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악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즐겁게 작업한 We're All Adventurer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